지금 뭐 스냅드래곤, 뭐 엑시노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이거 게임 이름인가요? 아니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네. 이제 뭐 그거죠. 이제 그런 이제 칩이라고 생각할 수 네네. 아,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네네. 그 칩이군요. 우리가 네. 이제 뭐 그럼, 네.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 뭐21 사면 21도 레벨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울트라까지 있죠. 중간 3개 정도 모델이 있나요? S21에 아마 3개 정도 레벨이 있는데, 뭐,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울트라가 제일 높은 단계이죠. 그 대부분 다 보면, 그 성능 면에서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이라는 칩을 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벤치마킹 해봤을 때 스냅드래곤 898이 제일 이제 벤치마킹 중에서 성능이 좋았고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해서 하는 LSI에서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엑시노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네. 상대적으로 기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냅드래곤 탑재가 될 겁니다. 아마 뭐 여기서 이제 삼성 그 갤럭시 S21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어떤 모델을 갖고 있냐에 따라 어떤 그 모델은 아마 스냅드래곤에 들어가 있을 거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S21에 울트라 버전은 엑시노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엑시노스는 삼성 거라고요? 예, 엑시노스는 삼성 겁니다. 자체 디자인에서 이제 설계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벤치마킹을 보면 엑시노스가 조금 처져 있었던 성능이었는데 엑시노스 그2200 시리즈의 제품이 그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서가는 그 칩의 성능 결과가 벤치마킹이 나와서 굉장히 엑시노스에 대한 양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한번 뜯어볼까요? 안에 뭐 네, 들어있나? 뜯어보시면 제가 못 확인드리겠습니다. 뜯어요? 이거 네, 뜯어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엑시노스 2200 말고 이제 엑시노스 관련된 뭐 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좀더 낮은 1200 관련된 그 칩이 또 예, 있거든요. 그건 중저가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 쪽에서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중저가형의 그 중국 그 모델향의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또 엑시노스 12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엑시노스 관련된 그 출하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 엑시노스 아키텍트가 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CPU를 변경했어요. 이게 삼성 거를 쓰다가 ARM, ARM 거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2년 같은 경우는 GPU가 변경될 예정인데 이게 ARM 거에서 AMD라는 쪽의 제품을 쓰게 되면서 성능 향상이 확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설계단에서 어떤 걸또 적용시키냐에 따라 이 스냅드래곤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퀄컴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서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엑시노스 쪽이 또 가면서 어떤 쪽이 또 커지느냐. 그래서 엑시노스가 많이 써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 LSI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 엑시노스 출하량이 지금 YOY 80% 이상 급증하면서 약 1억 8천만 개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존 가정은 아마 YOY 아마 40% 정도 출하량이 늘 걸로 시작을 봤습니다만 거의 더블 80% 이상의 출하량이 늘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테스트 발주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 수혜가 어떤 거냐? 말씀드리자면 AP와 CIS 관련된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 좀 전에 뭐 댓글방에서도 지금 이제 테스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스나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AP 테스트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또 수혜로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삼성전자에는 유의미한 얘기네요. 그동안은 이제 퀄컴의 그 반도체 칩을 사용했는데 삼성전자가 만든 엑시노스라는 그 칩이 점차 성능을 올려가고 있다. 네. 그럼 삼성전자에도 스마트폰용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근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는 테스나하고 하나마이크론. 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조금 더 제가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뭐 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아닙니다. 하나 마이크론 좀더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듣고 싶습니다. 아, 하나 그래요? 마이크론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테스나는 워낙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제가 하나 마이크론은 지난번 방송 때 다른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서 하나 마이크론은 꼭 보십시오라고 지난 방송 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또 네. 있습니다. 그죠?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규모 비메모리 테스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관련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향 비묘물이 테스트입니다. 시설 투자를 한다고 8월 25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규모는 약 1,500억 규모 정도의 테스트 공시를 했고요. 투자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향 비묘물이 관련된 테스트 시장 대응을 위한 생성 능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테스팅 포함해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연간 캐파 약 1,300억의 영업이익률 한 20에서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1,5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캐파 증설이 되면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이익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 뭐 누적으로 한 300억 가까이의 영업이익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의 약 23%가 업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테스트 매출 비중이 기존에 8%에서 테스트 매출 비중이 16%로 더블로 늘고요. 이러면서 전체 회사의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테스트가 영업이익 비중이 45%까지 전체 이익의 45%까지 테스트 쪽에서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피어그룹 대비 밸류션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하나 마이크론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